옛날 어느 마을에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얻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고 남편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더 늦기 전에 양자를 드리려고 했지만 남편의 형제가 없는 데다가 손이 귀한 문중에서도 마땅한 아이를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결함이 있어 자녀를 얻지 못할 경우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목 아래 은밀하게 시내리를 드리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시내리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편의 절친한 친구나 집안의 종 혹은 떠돌이 장사꾼 중에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그렇게 아들을 얻고 나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자결을 강요하거나 수치심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일가친척도 없던 터라 그는 오랜 생각 끝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망측하다며 펄쩍 뛰었는데 둘은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하며 의논한 끝에 결국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은 누구를 시내리로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먼 곳에 사는 그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는 풍채가 좋고 입이 무거우며 자녀 또한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부탁하였습니다. 친구 역시 처음엔 난색을 보였으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평생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어렵게 그의 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부부는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성장하자 용모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심성이나 학문의 성취 또한 월등하여 어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잘 자라 주변의 부러움과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선비의 친구는 서로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발걸음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기 위해 근방에 왔다가 오랜만에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잘 자란 아이의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은 일찍이 아들을 열어두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아들들이 커가면서 하나같이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여색을 밝히거나 이런저런 속을 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려한 용모에 반듯하게 자란 그의 아들을 보니 처음엔 부러운 마음이 들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욕심이 나고 딴 생각이 들어 결국 관아에 자신의 아들이라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사연을 다 들어보았는데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였습니다. 선비는 졸지의 아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접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혹시라도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를 받을까봐 함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도 못 내고 소송이 길어지자 선비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불러 어렵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원님은 선비와 친구를 관아에 같이 불렀는데 선비의 아들은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을 본 원님이 그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 아들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두 농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땅을 갈고 거름을 주어 기름지게 만들었지만 모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농사꾼은 논에 모를 가득 심고 더 이상 심을 곳이 없어 남은 것을 그냥 두었는데 마침 모가 필요했던 농사꾼이 남은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더 이상 모가 필요 없던 농사꾼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어렵게 모를 얻은 농사꾼은 남보다 더 열심히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며 밤낮없이 가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수철이 되자 모를 나눠준 사람보다 자신에게 모를 얻어 농사를 지은 사람이 더 큰 풍작을 이루었고 그러자 모를 나눠준 사람은 자신이 준 것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니 수확한 것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들이 차분히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자 아버지의 친구는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원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자신의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